안녕하세요. 2013년도 양성 평등 문화상 청담 문화상 수상자 마리킴입니다. 저는 현대 미술가인데요.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고 또 전시된 작품을 판매도 하는 그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한국의 작가 그리고 여자 작가라는 점이 마이너리티로 느껴지기도 하고 조금 불리함이 있지 않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좀 더 성공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여성의 몸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LA에서 하기도 했고 런던에서 하기도 했거든요. 작년에는 한국에서도 키아프에서 같은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여성 그리고 마이너리티라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아, 7년 전만해도 제가 좀 어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작가의 이 위치에서도 약간 중견 작가에 들어가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이상 신인도 아니고 이머징 작가도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술계에서 조금 후배들을 돌봐야 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문화상에 도전하는 모든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는 꼭 양성평등문화인상에 도전하겠습니다.